근데 분명히 그런 걸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나는 이해한다라는 얘기인 거죠. 그리고 다소 선배님들이 힘있게 한다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갭의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. 존재하거든요. 그런 걸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만화들을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요? 식객이란 작품도 나이와 상관없이 롱런할 수 있는 작품이 됐듯이 내가 만약에 같은 입장이라면 트렌드를 의식하지 않는 판타지나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. 근데 그런 오지 않은 것의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런 고민을. 그런 고민할 시간에 그냥 더 미친 듯이 작업을 하는 게 어떨까.